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갱TV의 갱씨입니다. 인포스입니다. 갱 안녕하십니까. 자 인포스님 요즘 날이 굉장히 추워요. 어우 3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 네 진짜 뭐 매력도 없어 추운 게. 지금 벌써 이 강이 다 얼었잖아. 언제 이렇게 얼었지? 그러니까 이 고무장갑 왜 이렇게 또 했나? 뭐 잡으러 왔나 또? 오늘도 고기 잡아야지. 야 요즘 임주부야 임주부. 요즘 뭐만 했다면 이거 잘 끼더라고. 저희가 오늘 고기를 잡을 건데 그물을 쳐서 잡을 거죠? 그물 쳐놨지 뭐. 네 그물을 쳐서 잡으려면은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렇지. 없으면 안 되죠 그물을 그러지. 쓰려면 큰날 벌금 내지. 네 입이 얼어서 지금. 자 저희가 지금 한탄강에 나와 있습니다. 한탄강 하면은 또 누가 우리 또 해배 후배 있지. 네 한탄강 청년 어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해 잘해. 아 안녕하세요. 경례해지 경례. 안녕하세요 한탄강 청년 어부라고 합니다. 자 청년 어부님 올해 고기가 많이 나오나요?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네. 작년에 찍으셨잖아요 그죠? 재작년. 재작년. 작년에는 또 그걸 했죠. 보고. 네 보고. 네. 작년 임진강이잖아 그때. 한강이 아니고. 근데 지금 또 이제 갑자기 잘 나와요. 아 그래? 물 위에 기다리고 있었나 고기들이? 아, 기다리고 있었죠. 해변 갈굼이 시작됐나? 해변 갈굼이? 아, 요즘에 얼굴이 좋아졌어요. 한복 때문에 이걸 많이 벌었다 그랬죠. 하나 또 살라고 근데? 아니야. 열심히 하죠. 이제 한탄강 청년 어부가 아닌 거 아니나? 이제 중년 어부 아니나? 자 캥거루 어부도 얼음 및 그물아 그물아기 나러 같이 가시죠. 고고. 고. 알았다 이미 알았다 이거. 자 그럼 한탄강에 나와있습니다. 한탄강 오우 이 귀암 개석들이 굉장히 멋있네요.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포인트고요. 자 저희가 오늘 그물을 친 장소는 이 귀암 개석 이 밑에 쪽으로 삼각망을 쳐 놓은 상태고요. 고기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저희가 무슨 고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그물을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은 안 얼었네. 이게 재작년에는 이쪽으로도 다 얼었잖니. 그때 적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 저기 있는 거. 그럼 저거는 지금 못 보는 상황이네. 배를 또 안 가져오셨구만. 비약이 빠졌구만. 오, 오늘 임포스님이 무슨 뭐 누구를 갈굴라고 자꾸 이제는 이렇게 오, 무슨 뭐 기압을 줄라 그러는 왜 우리 아줌니 그러면 자 그럼 이 기압 계속 밑쪽으로는 얼음이 굉장히 두껍게 얼었어요. 여기는 안 녹니? 여기는 그늘이어서 항상 잘 안 녹아요. 여기가 수심이 그래도 꽤 될 것 같은데 따뜻할까? 지금 그물이 되게 조그만 거거든요. 이게 30분인데 수심이 한 50? 50cm? 네, 네. 이 얼음 밑으로 삼각망 그물이 있죠. 과연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 고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그룹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바로 밑에 이게 그물줄이잖아요 이게. 네네. 맞지 이게? 네. 이게 그물입니다. 그물 삼각망 고기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놀다가 여기가 놀이터? 네 운동장. 아 잠시만요. 그럼 어디로 가? 일로 절로? 네 세기야. 아 여기 보일 거예요. 아 근데? 저기 맡아줘. 이거 맞지? 야 이거 뭐래 이거? 이게 다 고기 번쩍번쩍 하는 게 다 고기잖아 이거. 빨리 해보자. 이분들 크레인 불러야 되겠는데? 아까전에 한 통 가져가려고. 이거요. 빨간 통 우리. 자 캥거루 귀암 개석이 진짜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여기 뭐 전설이나 이런 게 있니? 아예 전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전설이 없는 것도 반전이네요. 이분들이 이 일반 분들은 이렇게 그물 놓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큰일 나지. 우리 어렸을 때 초크 그물을 놓잖아. 모르니까 했지 그때. 네. 그때 불법인지 뭔지 몰라. 그렇지. 중년 어부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저는 강망어. 여기 허가가 있는 거죠. 네, 허가가, 네, 허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 다시 한번 봐요. 아 여기 맞다. 이게 얼음 커팅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물을 다 잘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고성에서 3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안 돼. 일단은 엔진통을 사와야 되겠네. 이거 집에 갖고 가야 돼. 아 이게 수리를 안 했네 이게? 아니 점검을 해야지 미리 시동 켜놓고 집에 따뜻한 데서. 야 오늘 애지간히 갈구나.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임주부님 애지간히 갈구나 임주부님. 야 요만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없어 죽겠네. 이 정도면은 15 정도 돼요. 15 얼음 달러 하나 15. 되겠네 이거. 네.
자, 그럼 일단은 구멍을 냈습니다. 요거는 줄을 풀기 위한 구멍이죠. 맞나요?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이쪽으로 그물을 건질 거기 때문에 여기 구멍을 한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계속 가요. 어? 금이 계속 가. 내려앉진 않지? 네, 내려앉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같아요, 아니, 아니 여기는 모르겠다. 여기는 조심해야 돼. 여기는 이 강이 졌다 이렇게. 여기 강이 졌어. 여기 가운데 조심해야 돼. 자, 캥거루 분들 빠져봐야 이게 50cm이기 때문에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아, 춥다. 춥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어디 안 돼. 여기. 빠진 적 있어? 그냥 내려가 봤어요. 아. 네, 빠지진 않았어요. 빨리 썰어. 네. 요거는 통발을 끌어낸 게 아니죠? 네, 요거는 이제 풀러줘야 돼요. 와, 지금 벌써 엉겁어. 네. 이게 얼었습니다. 살얼음이 벌써 언 상태고요. 이번 그럼 밤에는 여기가 몇 도까지 떨어지니? 최대? 여기 이번에 25도까지 떨어져. 영하 25도? 그 최고온도 25.5라고. 아, 5.5는 또 뭐니? 0.5더라도 좀 추워지. 아, 이 그냥 장화에도 그냥 다 녹는다. 재작년에 또 끊어가지고 엔진톱으로 끊어가지고 박으래 박으래. 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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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오, 오. 아, 좋은데요. 자, 그럼 이거 겨울 고기이기 때문에 두 점 했습니다. 이거 힘들겠는데. 와, 이건 안 돼. 이거 이거는 저거 유해 아니야? 유해? 네. 그치, 유해지.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아예 쓸데기 없는 고기야 이거. 형이 왜 이렇게 황어. 황어. 네. 황어. 아니, 황어는 쓸데기 있어. 근데 형이 왜 이렇게 그래? 저거 어딨네? 네. 이건 주죠. 왜? 오늘 같이 한다고 또. 이거 뭐 있어요? 네. 가만있지 형. 비닐 치고 이거 큰 걸로 가져가. 와, 이건 저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자. 이모들 이거 피레미 맞나 이거? 피레미가 이만해. 와, 이런 이만한 피레미. 그러니까 이 강이 크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는. 남주지 같은데 피레미가. 걸어져 가지고 살이 많아. 아, 빵이 좋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두 번째 금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있을지. 오, 뭐야, 잉어다. 잉어 한 마리. 어? 저 잉어. 오! 잉어. 붕어. 와! 이거 안 가져가세요? 우리 차 만들어 안 먹어. 필요합니다. 안 먹어? 아, 안 돼. 이게 이름이 참치잡이에요. 가져가볼까? 와, 이거 좋다. 일단 선생님 갖다 놓을까? 죽을 것 같은데. 그럼 가다가 안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네. 안 죽지. 지금 죽는데. 겨울에는 안 죽어. 아, 뭐 우리 근데 이 비늘이 시원하다요. 일단 선생님 이건 뭐 비늘이 파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비싸? 안 가져가. 야, 이 쏘가리가 있지. 이모마 여기 쏘가리 많니? 어, 여기 쏘가리 많아요. 아, 서 있지구나. 쏘가리는 바로 여기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쏘가리 사이즈가 있죠. 네, 네, 바로. 바로 이런 건 바로 놓쳐주도록 하겠습니다. 18이야. 18cm. 18.5는 아니지. 오늘 여기 좋다요, 이모들이 요거. 이 미끄러워서 잡을 수 없네. 됐다. 와, 얼음이 뭐 두께가? 그렇지, 5cm짜리 5cm. 와, 손 얼개서 들어갔네. 와, 마지막 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향이 엄청납니다. 오, 이거 잘 맞네 이거. 와,
한강도네 한강구. 와, 오! 여기 불만이고. 야, 진짜. 와. 진짜 한강이고. 와, 와, 와!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이거 뭐야? 뭐. 와, 월척, 월척 뭐. 이건 꽤 비싸겠는데, 이건? 이건 낚시를 잡았던 월척이잖아. 토종 붕어. 자, 캥거루는 월척 토종 붕어. 와, 빵빵빵. 와. 근데 이게 살이 쪄서 이게 붕어 봐. 살이 쪄서. 이거 더 없네. 한 번에 안 했는데 이거. 몸이 허해. 야, 근데 고기 엄청나다 여기. 네. 와, 여기 뭐가 있나? 일로 어떻게 이렇게 다 몰리지 이게? 전설 있나 봐요. 전설 좀 빨리 지어. 그러니까요. 어머네, 그 작은 거 다 빻네. 굽컥. 아, 이게 다 빻는구나. 이 작은 거는 다 나가게 되십니다. 자, 작은 거는 이렇게 다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놔주고요. 요게 아무래도 겨울에는 잡고기 매운탕이 최고지. 이게 요게 왜 그럼 살이 토실토실하게 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게 작은 거는 놔줄 건 놔주고요. 아, 어머, 네. 우리 임주부님 왜 이렇게 알뜰하셔. 아니, 해 먹을 거 챙겨야지. 잘 안 나요. 여기 제일 맛있다고 이게? 그런가요? 네, 한 그물에서 이렇게 나온 거네 결론은. 그렇죠. 하나에 하나에서 한 그물에서. 아, 돈 많이 벌겠다 야 돈. 아니 1년 전에 볼 때하고 이 얼굴에 돈이 뭐 엄청 묻었는데 뭐 얼굴에 지금. 살 쪘어요? 아니 돈이 묻은 거야 그 돈이. 우리 다 가져가 되지? 아 예. 가져. 이게 너 거야. 이게 너고 이게 뭐야? 좋은 거 좋은 거 다 가져갔어. 이게 안 가져가 이게 어디야? 우리 장사하려고 그래. 자 깨카 저기 있습니다. 깨카 깨카에 바로 싣도록. 깨 나비 봐. 오늘 돈 많이 벌었다. 자, 그럼 고기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늘이 있죠, 이거는. 통어보다 왔는데? 비늘이 엄청난데? 장난 아닌데 이거 보면 죽었겠는데 이거? 이거 다 떼기나 보면. 우리 일본데 이게. 와, 그래 아까 빨리 간 이거 이거. 네. 바로 밥 먹자도 안 먹고 밥을 바로 집에 간다고.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전 손질을 해야 되잖아. 먹을 거 없어. 어디 가서 먹을 건 없죠. 자, 그러면 모래무지 매운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잘 됐나? 기가 막혀. 기름도 좀 오, 좋네. 좋아. 냄새 좋은데요? 깻잎 향이 좋네. 자, 그러면 한탄강에 갔다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포천이죠? 포천. 어, 아, 춥더라고요. 거긴 여기가 네, 저희가 한 3도에서 5도 나왔어요. 네. 사람들이 여기 추운 줄 알아. 네. 근데 이거 강원권에서는 제일 따뜻해. 그렇죠. 어제 오늘 엊그저께만 엄청 추웠다.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시동이 안 걸리더라. 재밌네. 그건 평소에 잘 안 걸리잖아. 평소에 잘 걸리네. 운전하라 고생했네. 아, 멀어. 하루 뒤를 더 하네. 이제 뭐 자연스럽게 왕복을 날 지켜? 조석이 하는 게 당연해.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 이 정도면 꽤 큰 거요. 민물고기 큰 거죠. 네. 겨울 민물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또 이런 모래무지 매운탕을 또 안 먹어요. 이런 고기 없지. 네. 얼큰하다 형. 시원해 시원해. 응? 아, 어, 맛있다 형. 시원해. 나 뼈가 있는데 느낌이 아예 안 나. 실뼈라서. 느낌 나나? 안 나. 맛있다 형. 은근히 맛있다 형. 야, 여기 티라미 매운탕보다 맛있어요. 빠가보다 미치잖아. 아니, 빠가랑은 뭐 저건 안 되지. 비닐 없는 생선은 민물의 최고죠. 네, 그렇죠. 형 비닐이 있나? 난 없지. 군뱀면의 엄마가 양념장을 잘 만들지. 네, 기가 막히겠다. 형이 또 청가루도 했잖아. 어, 약간 했지. 네. 좀밖에 안 써지더라고. 그건 양념이라서. 이번에는 근데 얼음 두께가 와. 어, 난 요만큼밖에 안 줄었는데 네. 와, 그래도 깨보니까 이만큼이요. 근데 쩌쩌쩌 콜이 나니까 쫄게 되세요. 무조건 쫄지. 네. 맞아 맞잖아. 네, 우리 빙고탕에서도 다 맞고 뭐 많이 봤죠. 맞죠. 네. 그다음에 이 농촌에서는 방죽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런 데가 위험하단 말이야. 옛날에 형들 빠지 막 농날씨들 꺼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네. 와, 근데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나? 계란기다. 네. 와. 자, 잉어랑 붕어는 저희 깽달쌤에 넣었습니다. 네. 모래무지 넣었잖아. 네, 그거는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죠. 그지? 네, 그거는 이제 그 새끼를 쳐서
장어를 키우기 위함이지. 그런 계획이다 있는 거. 아니 또 봄에 감을 때 우리가 또 고기 없는데 놔주고 이래야 되죠. 그렇지. 새끼 나면 또 네. 뭐 번지기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요게 잘하더라. 오늘 해병대 기력을 잘하더라고요. 잘 맞히더라고. 한탄강 청년어부 임범이도 해병대를 또 낳지 않습니까? 그치. 몇 기나? 몰라. 형은 몇 기나? 나는 911기인데 걔는 천 몇 기인지 몰라. 니로 엄자랐어 나는. 왜? 왜? 야 장난으로. 아. 형이 이제 군무를 어떻게 되나? 01. 01이면 그때는 아무래도 좀 가혹행위라는 게 있었나? 많이 맞았지. 때린 분들이 보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오늘 또 해병대 후임 봐서 좋았겠어요. 어우, 군기가 안 됐어야지. 이게 또 뭘 딱 기름을 발라놔야지 그거. 지금 안 그래도 다시 올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자 실제로 30분 걸었습니다. 엔진톱 30분 시동 걸었다. 그게 더 오기 잡는 거 더 오래 걸렸어. 네. 아, 불안해가지고. 요게 겨울보양식인 이유는 아무래도 고기도 고기지만 또 야채도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 그렇지. 고기도 좋지 영양. 네. 겨울에 기름 딱 봄에 알려고 많이 먹었지. 그럼 봄에 알려고 겨울에 많이 먹은 걸 다 잡아먹어도 돼요? 사는 건 살지.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다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 또 알려야 텐데. 잡어 매운탕 올겨울에 한 번씩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지. 네 괜찮네요. 요게 요렇게 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한다고 했죠? 3만원 뭐 5만원 이렇게 있더라고. 요게 이렇게 삼각망 설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많이 잡았지만 맨날 많이 잡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오해를 하실까봐 그런 게 다는 절대 못 잡고 극한의 일부의 일부만 잡는다. 100분의 1도 못 잡아. 네. 여우리 샌드 같은 경우는 그물 또 못 나요. 네. 그런데 그거 고기가 많은데. 그렇지. 네. 은범이는 아주 정겨워. 사람 좋아요. 착해. 네. 우리 옆집 동생 같고 친근하고. 센스도 있고. 네. 돈 내고 가라는 거 봐봐. 우리 그거 못 갖고 또 갖고서 어떻게 할 거니까 오늘 밤 자야 돼 그거. 은범이 나이트 땡기고 있을 거야. 안타까운 청년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댓글이죠. 리얼게 댓글. 지난번에 이제 했잖아. 형이 형의 운을 떠줘. 이분이 이제 해세 해가 가면 갈수록 도 도다나는 머리카락은 없고 이 이마만 자꾸 넓어지는 장모스님. 나 이거 못 봤네. 센스 좋았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한탄강 고천 한탄강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부 은범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바로 돈 많이 벌었다. 돈을? 한국 팔아놓고. 자 리얼킹TV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살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달력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시 여기 탁상용 달력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계절마다 계절마다 이렇게 예 네, 이게 한 해 5,000원이요 이 10월이니까 이제 송이죠. 우리 네, 낚시대회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셨는데 메일 주소를 안 달아주셔서 저희가 못 보내드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내 메일 주소 적어주시는 분들께 추첨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한 100개 남았나? 네 한 100개 정도지 남은 것 같아요. 이쁘죠 달려? 좋죠. 네. 아 좋아요. 이거 하나 5,000원짜리 그러니까.